반갑습니다. 송호수입니다. 오늘은 국립공원 시리즈 1편으로 요세미티 국립공원하고 세콰이어 국립공원을 혼자서 갔다 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저는 뭐 회사에서 단체로 오늘 뭐 산타자 뭐 이렇게 하면은 신나게 타긴 하는데 뭐 크게 뭐 하이킹에 막 관심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막대기 뭐 이런 장비 막 갖춰가지고 막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그냥 정말 보통 사람 입장에서 여기 딱 갔더니 이랬고 뭐가 좋았다 뭐가 아쉬웠다 뭐 후기 뭐 이런 정도로 구성해 봤습니다. 아, 차를 갖고 갈 수 있는 곳 중심으로 저는 이제 여기 남쪽 마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한 쭉 이렇게 한 대여섯 시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쭉 올라가서 여기 오크호스트라고 오크호스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1박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쭉 올라가서 제일 먼저 여기 있는 글레이셔 포인트를 보고 다시 이렇게 나오는 길에 타프트 포인트를 들렸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터널 뷰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요세미티 밸리로 들어가서 좀 놀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에 여기 보면은 요세미티 밸리 뷰가 있습니다. 여기를 보고 이 밖으로 나와서 숙박을 한 다음에 왜냐면 공원 안에 이제 라지 같은 숙박 시설들이 많은데 괜찮긴 한데 시설에 비하면은 좀 비싸죠 사실. 그래서 뭐 혼자 가는데 뭐 그런 데서 잘 필요도 없고 해서 밖에 이제 싼 곳에 이제 잤습니다.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요렇게 다시 들어가서 요세미티 밸리에 있는 여기 요세미티 폴스 쪽을 보고 다시 이렇게 이제 늦기 전에 이렇게 빠져나와서 오크호스트 거쳐서 이거는 프레스노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목적지인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서 제너럴 셜먼트를 보는 일정이었습니다. 저는 이제 여기가 제일 좋았습니다. 일단 차를 갖고 갈 수 있고 이제 좀 오버하자면은 여기만 보면 되지 않는가. 요세미티는 저는 이제 산은 설악산 뭐 북악산 가봤고 그 다음에 뭐 청계산 가봤고 뭐 그 정도 느낌만 갖고 있다가 아니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 약간 그런 느낌. 아 너무 좋았어요. 자 여기는 유일하게 제가 이번 여행 중에서 하이킹을 해서 찾아가는 곳입니다. 타프트 포인트라고 하는 곳인데 뭐 한 30분, 40분 계속 걸어간 것 같아요. 약간 스케일이 약간 쩌는 수준이고 뭐냐면은 자 확실합니다. 저는 고소공포증이 확실합니다. 지금 지릴 것 같아요. 너무 무섭고 정말 여기서 막 그 뛰어내리는 애들 있잖아요. 윙수 있고 뛰어내리는 애들 아 존경합니다. 와 이거 뭐 돌 떨어뜨리면 돌 떨어지는 시간만 30분 걸리겠는데. 와 정말 대단합니다.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점프하고 싶은 데가 나오는데 훌쩍 뛰면 큰일 납니다. 자 왜냐면 잘못 뛰다가 걸리면 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세미티 밸리 쪽으로 내려가다가 제가 와 죽인다 여기가 어디지? 라고 지도를 찾아본 곳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터널 뷰였습니다.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밸리 쪽을 한눈에 시원하게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그런 뷰포인트가 되겠고 왜 이름이 터널 뷰인가 했더니 터널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 곳이 여기라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. 네. 아니 요세미티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밸리에 왔습니다. 너무 공기가 좋고 뻥뻥 시야가 뚫려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곳이고 아 뭐 너무 좋고 청송 주황산 얼음골보다
훨씬 좋네요. 아, 기가 막히고 여기서 약간 알프스 약간 느낌도 나고 여기서 막 뛰어놀고 싶은, 예, 시간만 많으면 진짜 하루 종일 여기서 뛰어놀고 싶은, 아,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. 네, 예, 너무 좋고 뭐 캠핑을 사실 뭐 별로 즐기지 않는데 이런 데라면은 정말 캠핑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하면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 고향인 포항시 죽자면 상옥리도 나름 나무 많고 산 높기로 유명한 곳인데 여기는 뭐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. 참고로 지금 혼자입니다. 혼자이고 사람들 뭐 쳐다보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. 혼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은 생각 없이 이렇게 좀 가는 편인데 여기도 이렇게 숙소 가는 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여기 뭐지? 라고 해서 지도를 찾아보니 여기가 바로 요세미티 밸리뷰였습니다. 특히 여기가 석양이 예뻤던 곳이었고 마침 배가 고프기도 해서 이곳에 의자를 깔아놓고 혼자서 이렇게 저녁을 먹었어요.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휴대용 의자 같은 거를 들고 가셔서 이게 앉을 데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의자를 깔고 이렇게 구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은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세미티 폴, 폭포인데 정말 어이없게도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제가 뭐 하이킹에 큰 관심이 없는데 찾아봤더니 하이킹에 소요되는 시간이 6시간에서 10시간 바로 접었습니다. 바로 접었고 어퍼 폭포가 그렇다는 얘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한여름이 이제 피크고 제가 갔던 가을쯤에는 이게 말라가지고 폭포물이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로어 쪽은 차 세워놓고 5분만 걸어가면은 지금 보시는 사진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콰이어 국립공원으로 가서 사실 여기도 뭐 터널 락도 있고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젤먼 트리 말고는 딴 것들 솔직히 말하면은 뭐 크게 인상 깊진 않았어요.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젤먼 트리, 젤먼 트리로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이것보다 더 크다고 하니 이거 더 큰 것 같은데? 이거 뭐야 이거?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사실? 그렇지 않아요?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이거? 지금 엄청난데 지금 이게? 지금 이게 엄청난데 이게 지금?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셔먼 트리 앞에 와 있습니다. 뭐 사이즈가 엄청납니다. 자 제가 카메라를 고프로만 가져갔더니 좀 이렇게 실감이 안 나요. 굵기가 사실 높이는 세계에서 사실 1등은 아닌데 뭐 1등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나무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그 굵기랑 뭐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사이즈로 가장 세계에서 탑 먹는 나무라고 합니다. 수고하세요.